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나라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한나라 문화 관련된 내용은 역사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 볼게요. 이 문학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죠. 네, 이 부분은요. 그래서 한나라 때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부, 부라고 하죠, 또. 또는 악부시가 있어요. 악부시. 예. 그래서 부라는 것은 장편의 운문시를 얘기해요. 쉽게만 해서, 오늘날 말하는 이제 장편의 노래가사,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부시는 춘추 전국 시대 초사가 있었어요. 초사하고 앞에서 언급한 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건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종묘 제사나 조정의 연애나 의식, 군사 행진, 민간 사회에서 이제 오락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된 것이 악부시고요. 대개 오원 작구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전환 때 일반 사회 발전돼 갖고 후원 때 융성했던 거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뒤에 이제 후반 때, 후반 말기 때 얘기지만, 조조와 조비가 요그 시가 악부시에 상당히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문학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밑에서 후원을 받아서 문단이 형성됐는데, 이때 이제 후반 말기 때 이제 그 현재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연호를 따서 권한문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냥 산문이라는 것은 문장이죠. 예. 그래갖고, 뭐 가희, 동중서, 사마천, 방고, 이런 것들인데, 뭐 얘네들은 이제 뭐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책문이나, 그 다음 상소문, 그 다음에 소설, 역사책을 이제 쓸때 썼던 문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의 발달 보죠. 이게 중요하죠. 자, 한대의 역사학은 교훈으로서 역사가 이제 과학적인 학문 수준으로 발전되기 시작했고요. 경에서 사하고 독립시켰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전의 하나의 부분의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되게 도덕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한 사례로서 도덕적 사례나 정치적 사례로서 역사적 사례를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라 때부터는 아예 역사 자체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경에서 사학에서 독립을 해서 한때부터는 경과 사가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분됐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했다는 거고, 실제 전근대 시대 때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경사일체였죠. 이런 성격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 때는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상 구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이게 역사책이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왔다, 사마천의 사기하고 그 다음에 방고의 한서가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죠. 자, 사마천은 이제 그 집안 자체가 뭐냐면 역사를 연구하는 집안이에요. 원래 사마시라는 집안 자체가 역사나 천문 관측을 이제 연구를 했던 집안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난 시대 때그 업무를 맡았던 간직이 태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태사령. 예, 태사령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 사마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담은 이게 젊었을 때부터 좀 이제 그 춘추시대 때, 전국시대 때 역사 하나 모아가지고 뭔가 통산을 만들려고 자료를 막 수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마 그 한무제 때죠. 한무제 때 봉선을 이제 하게 됐어요. 봉선. 봉선, 여러분도 알다시피 땅에서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저쪽 태산 올라갔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건데,
주나 때부터 그걸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천자들랑. 그러다가 진나라 때 이제 진시황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건국하고 후에 한동안이 봉성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무제는 황제의 권위 높이려고 봉성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자정이었던 사마담은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이니까 후대에 뭔가 남겨야 되겠다, 이 봉성의식을. 그래서 그 당시 한무제에게 나도 봉성의식에 참가해서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무제가 이걸 거부를 했죠. 너 참가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그 봉성의식 자체가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절차나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당시 멋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또 이걸 기록을 보고, 이거 봉성의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려웠던 거지. 그만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사마담이 거기를 이제 그말 듣고 트라우마를 이제 가지게 된 거야. 상당히 마음의 어떤 스크래치, 자존감을 박탈. 지금 이쯤 올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열병에 걸었어. 스트레스 많이 쌓여갖고 결국에는 죽게 됐다고 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죽었겠죠. 근데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불려갖고 내 가업을 이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마천이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자료들 좀 정리를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 통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 역사서를 만들 때 국가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으로, 사마담이 사마천 이렇게 넘어간 가업으로 이제 했다는 걸알수 있죠. 국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역사가 이제 만들어진 간천사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당나라 때든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태자정원에 있었던 사마천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때마침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죠. 이게 뭐냐면 이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은 이등은 뭐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등이 이제 그 보병 5천을 이끌고 있다가 끝까지 이제 훈둥지하고 싸우다가 잡히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걸 보고 이제 한무제 열이 받아갖고 이등의 일가족들 다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제 사마천이 보니까 이거 경우가 안 맞다. 이강리 같은 사람은 이제 기병 한 5만 명 이끌고 싸우다가 잡혔는데, 그 일족들은 가만히 놔두고, 이강리는 이제 한무제 외척이에요. 이등만이 왜 이렇게 이제 처벌하려고 하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무리한테 완전히 찍혔죠. 그래서 이등 병원 가운데 찍혀가지고 사마천은 이제 뭐냐면 사형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사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돈을 대신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사마천은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 두 번째 방법이 궁형이죠, 궁형. 그래서 이제 남자의 고환을 짜는 그런 궁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통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궁형을 당하니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천은 받아냈죠. 그걸 이제 궁형을 당했다고. 왜냐면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 당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쪼자 같은 놈들 그냥 죽지 왜 궁형을 당하느냐. 그래서 사마천 관계를 다 끊었어. 그래서 그 외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이제 승하라고 하죠. 승하를 해가지고 사마천 사기를 완성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 읽다 보면 좀 약간 반체제적이고, 그다음에 권위에 도전하고, 그다음 한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상당히 평가가 상당히 박하죠. 예. 그래서 막 하고 그래요, 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징승오강의 난 같은 거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도 뭐냐면, 자기가 이제 권력자부터 많이 당함으로써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한데 이제 뭐냐면 원래 사마천 사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태사공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퇴사 공소는 아까쯤에 이제 퇴사령이잖아요 자기 그 지휘관 그래서 퇴사 공서 했어요 퇴사공이 썼다 이렇게 했고 위진 시대 때 사기라고 했고 우리는 사기가 이제 알려진 칭호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고대로부터 그 당시 전하 무제 때까지 3000년간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한 통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중국 고대인데 되게 어디부터 이제 봤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에 보면 사망오제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망은 너무 이게 뽕이 심하다. 그래갖고 제시키고 어디까지 이제 뭐냐 오제부터 이제 기록을 해요. 이건 제가 하는데. 그 오제 분기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어디까지 한무제 때. 그러니까 그 당대 기준에서 이제 근현대까지 이제 쭉 계속 한 통사죠. 통사.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게 사마천사기에 보면 고조선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고조선이 이제 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해갖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그래서 예전에 한번 2차 기출 때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중국 통사였다. 그리고 여기 보시지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썼어요. 예전에는 연대순에 따라서 서술됐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편년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편년체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춘추죠. 춘추. 춘추. 노나라 연대기였던 춘추고, 여기에서는 인물 중심이야. 인물 중심.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기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기전체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기전체는 역사 서술 최초로 썼던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죠. 예. 그 기전체는 그 예전에서 뭐 그게 신문이 났죠. 봉기세가 열전표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봉기서. 그래서 봉기는 이제 12권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황제 또는 황제와 비견된 인물의 전기. 이게 봉기고. 그래서 여기서 황제는 이해되겠는데 황제와 비견되는 인물이 뭘까요? 예를 들어 갖고 항우 같은 사람이 있죠. 항우. 항우. 항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패권을 장악했죠. 한동안은. 근데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어민의 봉기보다는 세가에 속하겠죠. 근데 이제 사마천 입장일 때는 항우가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에 걸맞게 역할을 했고 영향을 행사했다. 비록 이제 7년 정도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우 봉기에 다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여우 같은 사람도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유방의 부인이죠. 한동안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여우 봉기 내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세가는 뭐냐. 세가는 총한 30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후급 아니면 제후에 걸맞는 인물. 그리고 그래서 제후에 걸맞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죠. 공자는 엄밀히 말하면 세가, 제후가 아니죠. 열전에 집어내지만, 공자 후에 영향을 되게 강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자 세가라고 집어넣어. 예. 그리고 탕구도 세가를 표시하는 중국의 정사가 이제 25사라고 하잖아요, 보통. 세가는 유일하게 사마천 사기만 있어요. 예. 사기만 있고, 후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반고의 한서부터는 세가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고려사나 이런 데는 세가 있긴 있지만 중국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건 뭐냐면 이제 한무제 때는 그래도 명목상 좀 힘이 많이 약했지만 그다음 왕이나 제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황제 밑에 왕 제후들이 근데 이때부터 이제 후한 때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굳이 세가를 이제 둘 필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아말 잘못했네 제가 다시 할게요 예 네. 거꾸로 얘기했네. 그 세가가 이제 그 앞에 춘추 전국시대 때 왕과 제후들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세가가 있는 거고 한무제 이후부터는 세가, 왕과 제후 이런 사람들이 힘이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가 어려운 거야. 그 뒤에 이제 반고의 한서에서는 그 후한 때, 전한 때그 한무제 이후부터는 그게 존재감이 약하다 보니까 빼버린 거야. 세가를. 그래서 그냥 열전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자, 열전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정기를 열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열전을 집어넣은 거죠. 개인 인물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70권으로 구성됐고요. 그다음 표는 이제 뭐냐면 연표죠. 연표고 선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제도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제도 분야사.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시카지죠. 시카지. 이거 뭐 기억을 해두세요. 경제 관련된 나오면 아 시카지는 경제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기전체냐? 요게 중요해. 이거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어. 공기세가 열전 표서 중에 어디가 더 중에 제일 뛰어나게 썼던 게 뭐냐면 공기하고 열전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그 중에 그래서 그때 뒤에 글자 공기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빼서 기전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공기와 열전이 중요하다. 요게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은 과학적이다. 요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나라 역사를 볼 수만 있죠. 그래서 상나라 역사를 보니까 그 상나라는 이제 상하천이 이제 그 이전에 한 1000년 이전의 역사예요. 우리 시대는 고려 삼국시대 때 역사인데 거기에 이제 막 각골문이 발견된 내용과 요 삼하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90%가 일치해요. 그만큼 상당히 검증을 두고 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걸 이제 그 글을 쓸 때는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미있고 뭐냐면 생동감 있게 썼다. 그래서 문학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봉기 뭐 세가 열전표 설명한 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중국에 있는 거 얘기할게요. 중국에 보면 역대 왕조 25사 기본서전. 그러니까 25사라는 것은 어떤 왕조가 망한 후에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또는 국가가 그 왕조의 역사를 정리를 해요. 예. 그게 이제 25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25사라고 해. 그래갖고 보통 이제 삼하천 사기부터 해서 여기 청나라사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했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가 뭐예요? 예. 삼국사기와 고려사죠. 예. 정사죠.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삼국 역사를 정리한 거고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이제 고려가 망한 다음에 뒤에 있는 왕조였던 조선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을 좀더 하면 이건 좀 보충제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빠진 내용이 있어갖고 자 개인의 유형 및 행적 활동 공헌도 열고 종합 비교해서 인사나 연구 성과와 가치를 규명했다는 거. 그 역사를 이제 총괄적이고 기술하고 민주적 의식이 반영됐다. 민중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거죠. 앞에서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대 간의 인과관계를 기록했고 등등등. 이게 예전에 한번 11년 2차 기출 문제에 징승 5관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게 대비해서 이제 왜냐면 반고의 한서는 좀 다른 식이죠. 왜냐면 민중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예. 그냥 역사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종합서이고 고금을 관통하는 통사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니를 보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를 구분했어요. 예. 그래갖고 팩트는 팩트를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는 또 논찬이나 퇴사공 활 이런 식으로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은 나중에 25사에 이제 많이 반영돼요. 물론 100% 반영돼 있지 않지만 상당수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방고의 한서를 보죠. 자, 방고는 이제 이 한서는 방고혼자 쓴건 아니야. 방고가 이제 정리를 대부분 했지만 그 아버지인 반포부터 시작됐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하다가 방고가 그걸 이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방고가 그걸 하다가 거의 90% 쓰다가 뭐냐면 10% 남겨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누구냐면 나중에 그 여동생이었던 반소죠. 그래서 반포, 방고, 반소. 네, 상당수가 방고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사마천에서 사마단, 사마단에서 사마천 이렇게 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안의 어떤 가학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전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반포 집안은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부터 유명한 이제 그 호족이었고 한나라 건국에도 참여했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유학사상에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던 그 집안이야. 예. 네. 그런 것들은 좀 있고요. 방고의 동생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역개첩을 했던 누구죠? 반초죠. 반초. 문무도 겸직한 집안이야. 예. 자, 그럼 구성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구성을 좀 보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봉기라는 말이 없어요. 봉기는 없고 대신에 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재기. 황제 역사, 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가가 빠졌죠.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제 한문제 이후부터는 전후해 갖고 그 제후들이 힘이 약해졌잖아요. 방고의 한서라는 게 전환시대 때 단대사잖아. 이 통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관은 열전에서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전. 열전인데 이제 열전재기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재기라는 걸또 써요. 열전 안에 있는데 재기라는 게 있어. 열전재기.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냥 지, 이런 걸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 재기는 이제 뭘 집어넣냐? 열전 안에 열전 인물 중에 일종의 자기 볼 때는 이제 황제라고 칭이 있지만 황제로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재기다 쓴 거야. 이걸 왜 이제 여기다 집어넣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후한 초기 때잖아요. 후한 전에 그 자칭 황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왕만 같은 사람 있죠. 근데 이 왕만은 신을 세웠지만 이거는 예의 입장할 때 철저한 정통적 유교 윤리의 입각을 삼을 땐 신이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야. 왜? 찬탈했거든.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왕망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때 잠깐의 갱신이라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도 황제 잠깐 친했긴 했는데 황제가 아니야. 자기 입장할 때는 유교적 명분이 없어.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제 뭐냐면 체크해 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항우 같은 사람도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따로 묶어가지고 황제라고 칭했지만 딱 명분상은 황제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기다 편입시킨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그 유방하고 제가 앞에 있었던 사마천 사기는 좀 다르죠. 사마천 사기는 일단은 황제면 황제들도 인정해주고 뭐그 사람 정통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이제 비록 황제가 아닌 항우도 그 뭐냐면 봉기에다 집어넣어 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사기 기전체를 답습했으나 통사체를 취하지 않고 단대사체제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거는 전환시대 때 역사를 이제 기술했던 거죠. 후한이 이제 전환을 이었으니까 그전에 왕조였던 전환의 역사를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기의 서를 지로 붙였죠. 그래서 그 어떤 지가 이제 덕수예요. 서부단 지라고 하죠. 분야사들. 그래서 한세 십지는 가장 잘된 부분이고 간제, 형법, 식하, 천문지 이렇게 나눠서
각 부분의 특색을 체계적으로 서술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 정통지휘가 항법에서 정통제약, 이게 정통성 있는 것들이죠. 이놈만 봉기에 들어갈 수 있고, 얘네 봉기 빼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열전에 집어넣고 제기편에 따로 묶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정통왕제와 비정통왕제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후자를 열전에 포함시켰다. 열전 제기에다 했고, 그 다음에 한대의 삭관정책으로 제후세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간을 따로 두지 않고 열전에 편입시켰다는 것. 그 열전을 순서대로 정리했죠. 잡다하게 꾸며져 있는 사기와 달리 한 선은 반드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했고, 한 사람으로 된 열전은 앞에 같은 유형의 인물도 합전으로 해서 한뒤 주변 민족을 끝에 배치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변 민족도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의 열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체제는 이제 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그 기전체 자체를 만든 거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지만, 기전체의 디테일한 항목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방고의 한사야. 방고의 이 한사 체제가 뒤에 이제 25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1년 2차 기출 문제. 그래서 징성 오간의 난을 역적을 풀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쿠안 등장님의 전환을 찾다 역적 왕만의 비판 분위기 속에서 유교적 명분론이 강화되면서 징성 오간의 난을 열전에 포함시켰다. 근데 이제 요게 말을 했지만 실제 징성 오간이 열전밖에 없었죠. 세가가 없으니까 어떤 열전을 편식해야 돼, 일단. 뭐. 근데 이제 요거하고 이제 볼수 있는 게, 이런 거에서 이제 대비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사마천의 사기하고 대비해 볼수 있죠. 사마천의 사기는 농민반란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죠. 이 사람은 지배층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호의적이다. 이 사람도 유학자지만. 네. 그리고 징성 오강의 평가도 상당히 후해요. 그래서 징성은 어민의 마음 열전에 속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열전에 속하지만, 그 영향력 측면에선 제후와 걸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승 열전이 아니라 징승 세가에 편입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방고의 한선은 열전밖에 없었으니까 편입시켰지만, 일단은 유교적 명분론이 상당히 강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기 부분까지는 제가 뒤에 그 중국인 사학사인가? 중국 사학사인가 그 책에서 발췌한 거야. 뭐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관련돼 갖고. 그책 관련돼서 가끔씩 4, 5년마다 한 번씩 내더라고, 거기에. 네. 약간 틀리라고 하는 문제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역사소설 특징은 문체가 중후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이 압축해서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한대 산문책의 대표작이며, 나중에 순윤이라는 사람이 한서를 축약해서 편륜체인 한길을 서술했죠. 그 대의명분과 정통성이 강한데, 그 앞에 이제 뭐냐면 왕망의 창탈과 그 다음에 농민반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물의 모습도 근엄하고 자세하며 인물의 개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재현을 잘했다. 담송 이후에 고문에도 큰 영향을 줬다. 문장 자체도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읽고, 수녀는 이제 인사문을 읽어보시고, 방고의 한서를 축소해서 그 앞에서 언급했던 한길을 저술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동간은 동간한기로서 이제 사유주의 편찬했다 있고요. 그러면 정통시대 때 역사소설의 편집을 서술 방법을 정리를 할게요. 요거 은근히 가끔씩 시험 문제에 언급된 것이 많아요. 여기 최초에 이제 나왔던 게 평양치죠. 연대순에 따라서 한 거고, 연대순에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중국 책은 춘추예요. 최초의 평양치 사서 외워두시고, 자치통감도 평양체죠.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자치통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굴통감이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삼국사 저조, 고종사 저조. 저조라는 건 요약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연대순이다. 그 다음에 기전제죠. 기전제는 이렇게 동기, 열전, 세가, 지, 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사기나 뭐 이렇게 중국 25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뭐 해동역사 나왔는데 해동역사보다는 요구도 기전체긴 한데 고조사라든지 삼국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전체죠. 여기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기사본말체가 이제 있는데 요 기사본말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본말체는 최초로 이제 이게 기사본말 이거죠. 예.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사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해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사건 이야기식으로 구성된 것이 기사본말체거든요. 기사본말체를 최초로 썼던 그런 책을 이제, 서술체제를 썼던 책이 뭐냐면, 남송시대 때 원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추가 썼던 책이 뭐냐면 통감기사본말이야. 그 앞에 이제 북송시대 때 자치통감이 있었잖아요. 이 자치통감을 기사본말책 형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썼던 게 통감기사본말이다.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감기사본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최초의 기사본말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냐면 기사본말체가 뭘까요? 연료실 기술 이런 것들이 19세기 때 연료실 기술이 기사본말체의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꼭 사건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있고 강목책이 있어요. 강목책도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자치통 그 동사강목 할 때 시험 문제 나왔죠.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강과 목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큰 줄기 역사를 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된 내용을 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는 넓게 보면 편년체 일종이에요. 강목책도. 그렇지만 이제 따로 분류해서 강목책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 강목책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주희가 썼던 통과강목이죠. 주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강목책 썼는데, 정확한 말은 자치통과강목이에요. 그 앞에 이제 삼화강의 자치통감을 강목책 형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이제 성리학적 연구에 따라서 강과 목을 이렇게 나눠서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큰 글은 강, 작게 쓴 건 목.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이게 이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성리학적 가치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 네, 그래갖고 이제 통감강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 다시 동사 강목이 있고, 조선후기 때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런 강목체의 사서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제지법을 보죠. 자, 제지법은 이제 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뭘 사용했냐,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종이 이전의 기록수단은 금문. 주간, 백서요. 예. 갖고 오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금문이라는 것은 대개, 금은 뭐예요? 세부치죠. 문은 금성문이라고 하죠. 예, 정확히는 석은 돌의 색인 거야. 그러니까 금, 세부치나 돌의 색인 것인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많이 이제 있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많이 남아요. 지금도. 왜냐면, 썩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주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서, 이런 것들인데, 주간은 대나무에 썼던 그거, 백서는 비단에 썼던 건데 주간은 값비싸지만 너무 무겁고요. 백서는 가볍지만 너무 비싸.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뭔가 그 당시 그 싼 가성비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했던 것이 뭐냐면 종이에 종. 예전에는 이제 종이를 최초에 이제 했던 사람은 최윤희 종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번에 신동길 보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종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이는 좀 대중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체륜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헝겊이나 어망, 나무껍질 같은 것도 모아서, 그 당시 물을 풀어서 부순 후에, 얇게 눌려서 계량된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종이가 있었지만, 후한 때 만든, 체륜이 만든, 체륜이 만든 종이가 대중적으로 쉽게 가성비 있게 만들기 때문에 널리 보급됐다. 그래서 체륜은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널리 보급 사람, 널리 최초로 일반화시킨 사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동기에서 새롭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체륜은 이제 한간 출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후의 지위까지 이제 오르게 되고, 하여튼 이 체륜 예전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오는데, 시험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원래는 이제 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확대됐는데, 널리 전파됐는데, 전파된 계기가 됐던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751년에 일어난 탈라스 전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탈라스 전투 과정에서 붙잡혔던 그 죄지기 수작을 했었어. 중국인 포로가. 그래서 이 중국인 포로가 이제 바그다드 가고,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뭐냐면 그걸 이제 만든 것들을 이제 기술을 전파해 줬죠. 물론 이제 중국 기술은 나중에 돌아와요. 예.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두한이라는 사람이 경행기인가 그런 거에서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렸는데, 바그다드에서 이제 전파된 그 종이 기술은 이 카이로를 거쳐 갖고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 갖고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스페인 같은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이슬람 점령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를 많이 했잖아요. 예.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유럽에 전파됐다. 문제는 되게 문제가 쉽죠? 예.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공명력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문역법, 뭐 역법이나 뭐 천문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볼게요. 천문학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지배자가, 왕이나 황제가 하늘의 이치를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천자의 역할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천문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어떤 하늘의 상징의 어떤 뜻을 받들고, 그 다음에 하늘 별자리 보면서 절기를 파악해갖고 농사 어떤 것을 시점을 알려주고, 이게 다 황제 역할이야. 예. 그래서 되게 천문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역법 있죠. 오늘날만 역법은 달력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초 때는 예전에 전원율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1호를, 오늘날 기준의 1호를 10월 달 A부터 시작된 거야. 좀안 맞죠? 그래서 한문제 때부터 태초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10월 때 시작했던 1호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정월로 정해서 종래 달력에 잘못된 점을 가로잡고요. 그 다음에 전환말 때 이제 삼통력이라는 게 있어요. 삼통력. 그래서 윤이 이제 태초력을 이제 뭐냐 수정해서 만든 건데, 약간 이거 좀 뭐냐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참이설 같은 것들,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돼 있어. 그래서 약간 이제 후퇴됐다, 안 맞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천문 관측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수학으로서는 전환초의 주의사항, 뭐 전환마다의 구장상석, 상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의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좀 빠졌는데, 제가 보충 자료에다 의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뭐 황제의 뇌경을 집대성을 했다, 상황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한대 동서 문화의 교류를 보죠. 요거는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겹쳐요.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따로 정리를 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는 주요 그냥 가닥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한무제가 비단길을 개척을 했죠.
원민의 비단길의 개통을 이제 개통을 했다고 했죠? 아니, 개통이 맞겠네. 개척보다 개통이 맞겠네요. 비단길은 한무제 이전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개척했는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월지국하고 그 흑농하고 이제 그 적대 흑농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 월지국과 이제 공수동맹을 맞으려다가 장관을 이제 파견했는데 도중에 흑날한테 잡혀갖고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천과 각경호원을 파견해갖고 흑농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서 지역에 하서 사군을 설치했죠. 그래서 실고로도 길목을 했다는 거. 하서 사군 예전에 하면 시험문이 나왔죠. 예전에 한번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둥왕이라는 거. 예. 하서 지방을 장악한 그 무제는 중국인을 강제로 이주시키어 살게 했고 3인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서쪽 끝에 둥왕해서 옥문관까지 확장시켰다. 그 결과 타임 분지에 있었던 오아시스, 타클라크나 사막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여러 부족들을 하나의 지배에 들어오겠다. 예. 됐고, 그 다음에 하서사관을 설치해 동서고통을 확보한 무제는 다시 오손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2차 장군 서역에 파견했지만, 오손 동맹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오손이 한나라 강성을 알고 양국 간의 제휴의 기운이 싹 듣고, 부사들 파견된 대왕, 싹 듣고, 부사들이 파견된 대왕 강경 월지 대화 등의 사신들 위해서 하나의 부관함을 서역에 알려진 후, 서역제국과 점차 국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강리라는 사람이 대안을 정부했죠. 대안뿐만 아니라 요일 때 타크라파 사막 그 부근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오아시스 국가를 정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로 인해서 파미노 공원 서쪽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의 실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여러 나라도 모두 한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서사구는 여기죠. 허시에서 하는 것. 네, 여기 부근을 하고 그다음 서역 부근은 이제 원정은 여기에서 한 거고,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 이제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얘 관련돼 갖고 얘기하면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고통에서 그 당시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간에 동서 교류가 시작됐고 동서 문물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서방의 진귀한 물품이나 풍습이 많이 전해졌다는 거. 그리고 문물의 교류는 물질문명 하나지 않고 불교를 대표하는 정신문화도 중국에 전파됐던 것. 예전에도 말했지만 불교는 후한 때 들어왔죠. 후한 때. 최초의 불교에 관련된 기록이 명제 때 있어요. 후한 명제 때. 그래서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넓혀졌다. 그런 것도 있고요. 한무제 이후에 이제 소제 선제 때는 서역도읍을 설치했어요. 서역제국의 통제와 감시를 담당했다는 것. 그리고 천한 말기 때는 흑농과 두개 세력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서흑농, 동흑농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동흑농이 이제 항복을 했고 그때 이제 왕소군 관련된 얘기가 재밌네.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왕망 때 중화의식의 근거 대외정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역도가 폐지되고 다시 혼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이 후한 때죠. 네. 그 부국론을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장군 두구가 서역제국을 설득 위해서 부하인 반조를 파견한 데 비롯되었다. 네. 그 반조가 이제 서역도로서 다시 침입해갖고 탄인분지를 다시 평정하고요. 하미공원에 넘어 쳐들어온 월지를 제압하는 등 서역을 정복을 했고 반초는 이제 30년간 서역 땅에 지내면서 동서교통의 제약법에 주역했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불교 간담회 미술이 전래됐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대진국과 직접 교류역에서 부하 가명을 파견했는데 도중에 파르테아에서 이제 해서 지중해 건너다가 파르테아 사람들이 여기 좀 공갈 치는 바람에 무서워서 도왔다.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면 반주가 왜 가명을 파견했는가? 중개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던 파르테아의 비단 무역의 실체를 파악한
파악해 한나와 노마사에 직접 교육을 시도했다. 시도하려고 했던 거, 직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한의 위세를 서방에 보여서 서방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자, 의의를 보면 가명이 이제 대진국에 이르지 못하자, 대진국은 노마죠. 반초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반초의 하작으로 실크로드 동서에 있는 교육로도, 그러니까 반초의 하작으로 실크로드는 동서로 있는 교육로로서 발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대가 이제 끝났고요. 첫 번째 인진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진군은 22번입니다. 첫 번째 인진군 2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위진남북조 뭐 수당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위진남북조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한나라가 이제 멸망한 후에 위촉으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이제 위촉으로 있고, 여기가 위에가 있다가 촉을 먹고 위가, 게다가 이제 위가 쿠데타를 통해서 사마현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죠. 네. 성향이나 형식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를 먹죠. 그래서 한때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지만 곧바로 붕괴되죠. 요 사건이 됐던 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네 분이 파랑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연간이 난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서진 정권이 무너지고, 그 일족의 한 명이 이제 밑에 남쪽에 들어와서 오늘 남경, 건업의 수를 정하죠. 동진이죠. 예. 그래서 서진, 동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동진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우 16국이었죠. 오우라는 것은 5개 오랑캐를 얘기하죠. 오랑캐 호자 이렇게 있는데, 이 호자 자체가 이제 뭐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가 고기 육자에다가 옛고자거든요. 고기 육자에다가 옛고자인데, 썩은 고기를 먹는 인간들이란 뜻이야. 중국 애들은 자기 주변의 민족들을 좋게 생각하는 민족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걸 좀 낮춰서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싸가지가 없죠. 예전부터 싸가지 없고 지금도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5개 민족의 선비, 갈, 강, 저, 네. 그 다음에 흑노 이렇게 있죠. 갈과 강은 이제 갈하고 흑노는 같은 선비 계통이고, 강과 저는 오늘 티벳 계통이에요. 예. 선비도 5개 또 부족으로 또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 나라가 16개국을 세웠다. 엄밀히 말하면 13개국이요. 3개국은 이제 그 한족들이 세웠던 거고. 그래서 오우 16국을 이제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북이죠. 선비족의 탁발부가 이제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열되어 동이서이. 그 다음 동일 계승한 게 북제, 서열 계승한 게 북주.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하면 시험문이 나왔죠. 이 동의서열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이제 동제에는 이제 또 쿠데타가 연발이 일어나. 송제, 양진. 그래서 송제, 양진이라는데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통 북이 동의서열 이렇게가 북조가 되는 거고요. 송제, 양진이 남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분열된 400년간의 시대를 위촉 중에 위가 대표적인 국가고, 위진,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제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북주가 북제를 먹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견이, 그 외척 양견이 북주를 계승해요. 순하나. 그리고 나서 남방의 진을 먹어. 그래서 581년에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시 시기 때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요. 여기 보시면 동진, 송제, 양진, 오 이렇게 해서 다 강남에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강남이 개발이 됐다. 자, 강남은 뭐냐? 강남은 이제 여러분들 뭐 책에 보시면 뭐 양쯔강을 기준으로 강남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양쯔강이 아니라 양쯔강 북쪽에 해수라는 강이 있어요. 해수라고 보죠.
A수위. 요 A수위 기준을 갖고 이쪽이 강남이고 이쪽이 강북이에요. 근데 이제 강북이 경제적으로 예전부터 인구가 더 많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갑자기 뭐 강북이 강남을 이제 강남이 강북을 지킨 건 아니지만 개발되기 시작해. 강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선진 문물과 기술을 알려주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강남이 점점 인구나 생산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요 강남 개발을 이제 주도했던 여섯 개 왕조를 강남 6조라고 하죠. 여기 여섯 개 왕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또 한번 봤고. 자, 그러면 삼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삼국하면 위촉오잖아요. 그 중에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위죠, 위. 위가 거의 한70%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강북 지역이 그 당시 주 곡창지대이고 많고, 인구도 많았잖아요. 여기가 위. 그래서 위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제 위공이었어. 위왕이었던 조조죠. 근데 조조는 황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죽고,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황제가 됐던 거죠. 조비가 황제가 돼서 이제 정식으로 위를 이제 세우게 되죠. 예전에 조조가 위공 위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라고 이제 칭했던 거죠. 그 위가 이제 상당히 크고였고, 그 이제 위를 맞서서 축과 오가 이제 합쳐야 되는데, 한때 협력했다가 여기 이제 그 뭐랄까요, 사이가 나중에 나빠지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어느 지역이야? 갑자기 생각이 났네. 여기 있는 지역, 네. 여기가 한중인가? 일단 함양 지역인가? 여기 지역인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촉이 먹다가 나중에 뭐냐면 오나라 공격해갖고 오장원에서 이제 격파해졌고요. 관우가 이제 죽잖아요. 예. 아, 오장원이 아니라 저기 무슨 전투야? 백제선 전투인가 그래. 그래서 오가 이제 그 뭐냐면 관우가 위를 공격할 때 그때 뒤를 쳐갖고 죽이고, 그 당시 유비가 여기 가서 구해준다고 복수한다고 갔다가 백제성 전투에서 크게 없어지잖아. 예, 그래서 패하게 되죠. 이 지역을 왜냐면 오나라 넘어갔는데 이 때문에 갈라져. 그래서 요 촉과 오가 싸워야지만, 합쳐야지만 이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갈라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각개격파를 당했죠.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보면 먼저 이제 그 조조를 보죠. 자, 위에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조조잖아요. 조조는 되게 현실적인 정치가요. 이 사람이 조조의 아버지가 조승이고요. 계보를 보면 자, 조조의 아버지가 조승인데, 조승의 아버지가 조등이야. 그러니까 조조의 입장 때는 할아버지죠. 근데 조등은 어떤 한간 출신이야. 한간이 뭐가 예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조등이 조승을 양자로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그죠. 그래갖고 집안 자체가 좀 약간 탕류 집안이에요. 대의 명분 이런 따진 집안이 아니죠, 이 집안의. 그래서 이 조조가 이제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좀 정책적인 측면으로 때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돼요. 실용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것들인지 하게 되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조승은 이제 이답지를 내고 이제 태의지를 간직을 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조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조승의 아들였던 조조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높은 간직이었잖아요. 간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향내 추천을 거쳐갖고 관리가 되는데, 동탁의 그 전행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가사를 떠서 5,000명의 병사를 모은 후에, 그 당시 또그 한건의 장당을 토벌해서 자신의 군대를 이제 충원했죠. 충주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현재를 얻고 원솔 대응해서 간도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위공이 되었다가 마침내 위양이 돼요.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위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조조인데요. 이 사람이 둔전제와 병호제를 실시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조조는 이제 출발할 때부터 5천 명 정도만 가지고 출발했죠. 그래서 세력이 부었는데 커졌는데 실제적으로 조조를 이제 그 핵심 세력은 별로 안 됐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조조 밑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호족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부곡 갱민 그 영향력 있는 사병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제 조조가 이제 위세가 있을 때니까 말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조조가 자기가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던 거야. 얘네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역량도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뭐냐면 둔전제야. 둔전제. 네. 그래서 이제 둔전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전란에 의한 인구 감소, 농지 황폐화, 군량 부족 등등인데 임자 없는 농경지에 둔전을 두고 유민을 모집하여 피종목에 강제 이주시켜서 둔전민을 삼고 무적지를 지급했다.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을 이제 지급했고요. 1호당 100물씩 정도의 토지를 지급했고 농어 종자를 지급하고 5월에서 6월까지 조세를 징수하고 둔전민은 둔전간의 호적을 편입시켜 일반 민호에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둔전민을 통해 유민 문제를 해결했고 황무지 개간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재건했고요. 또 안정적 국난을 확보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위 군사들을 뭐냐면 유지할 수 있겠죠. 양성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군사 유지 효과가 있었다. 예. 둔전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제 바탕으로 뭐냐면 군사력을 유지해서 자신의 친위병을 육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병호라는데, 병호제는 뭐냐면, 여기 안 나와있네? 밑에 있네요? 요것도 설명할게요. 병호제는 병력 확보에서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투항병이라는 건 싸우다가 이제 항복한 사람들, 항건적, 이런 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세습적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보장해준 동시에 일반 주구민에게 주구민과 구별나죠. 그래서 상원범법위에 채택된 병농일치 제도가 병농분리제도 바뀌었다. 이외에도 5화 초고에서도 실시했다. 그래서 병호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병호에 한번 지정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계속 병사를 배출시켜야 돼. 성인 남자. 태어나면 무조건 그 뭐냐면 그 병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병호제를 독공호, 그다음 호조제를 실시했죠. 호조제. 그래서 호단위에 비단 이필 이근식 지출했다. 지난 시대 때는 예전에 말처럼 인두세죠. 인단이야. 근데 이제 호단위가 바뀌어요. 예. 이게 쭉 지속이 되죠. 그래서 당나라 양세법도 이전까지 이 호조식이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우. 자, 그래서 따라서 황천에서 인두세를 파악하고 그다음 국가에 보고했다. 네. 하지만 황천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한나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천 질서가 무너지면서 황천 내 인구수 파악이 어려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세금 부담을 위해서 호조제를 실시했고 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호의 주인은 대개 보면 그 지역의 유역자죠. 이 사람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 묶어서 세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호 밑에는 많은 또 뭐냐면 백성도 있겠죠. 예속민들이. 그래서 이런 호조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축문이 나왔는데 호조제가 요때 이제 시작돼 갖고 뒤에 이제 뭐냐면 서진시대 때또 완비되고요. 예. 그래서 호단이에 근데 이건 남북쪽 호조의 어떤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조가 죽고 나서 조조는 위왕까지 됐죠. 근데 실제로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황제가 됐던 사람은 그 아들이었던 조비죠. 조비. 그래서
조비는 그 당시 이제 성향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서 왕왕도 성향을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황제로부터 현재죠. 그 당시 마지막 황제가 현재인데 제위를 이어받았죠. 네. 그래서 후한제국이 이제 14대 196년 만에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비가 황제로 이제 뭐냐면 즉위한 후에 그걸 자기 아버지가 위공 위왕이었으니까 위라고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조비 때는 조조 때는 왜 그렇게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찬탈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한나라의 정통에서 강했던 거야. 400년 동안에 전우한테 다 400년의 정통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무너뜨릴 수 없었고요. 반발이 더 많았겠죠. 그 다음에 한제국의 어떤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교주의 국가 인형과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이 민간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조비가 이제 구민공산하다가 선택한 것이 선양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관련돼갖고 좀 예전 기춘면 나왔죠. 그래서 왕망 때도 있고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정권 교체를 보면 겉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방벌이죠. 치매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성기적 성향이란 자질 성향이란 형식을 채택해요. 성향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오제 때 오제 5명의 왕들이 왕위를 이제 넘겨줄 때 세습이 아니라 뛰어난 인물들을 골라갖고 넘겨줬잖아요. 이게 성향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적 독치주의의 어떤 정치 형식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그 당시 왕조 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을 좀 우마시키면서 자기가 뭐냐면 황제 즉위할 수 있었던 거죠. 즉위한 후에 이제 뭐냐면 예전에 왕과 그다음에 그 황족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또 나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얘들 자꾸 부심점을 삼아갖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하하호 하면서 그것도 성향을 해갖고 황제의 직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향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초면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오를 볼게요. 오는 이제 그 여기 지리상 보면 요게 있죠. 강남이 있어요. 땅은 거의 뭐그 위와 비슷한데 아직까지 강남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초고부터 여기가 간우가 지켰던 땅이죠. 형주인데 형주 땅을 평양 그 형주 땅을 먹죠. 그래갖고 이제 영토를 확대시키죠. 그것 때문에 초고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죠. 예. 자, 오늘 호남 강서 복건 방면으로 개척했는데 자, 지도에 보면 호남 어디야? 여기죠. 원래 여기 무창.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그 무창.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온 게 강서. 강서는 이쪽 지역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이 어디야? 복건이죠. 여기 지역을 이제 개척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전에 뭐 월족이라 가지고 이쪽 그 강동이라든지 뭐 강서 이런 지역들은 월족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개척되면서 하나 됐다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때. 자, 이에 따라 중국 역사상 강남 지방이 비로소 개발이 됐고 대만과 해남도를 공격했어. 예, 대만. 해남도는 여기 있었던 이제 지역이고 큰섬 하나 있죠. 해남성. 지금은 해남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만을 공격했다. 대만. 네. 그래서 요 대만을 일시 공격했는데 다 점령하지 못하고 아니,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시 공격했다. 거기에 장악을 끝까지 했으면 되는데 공격만 했고 좀 약간 이제 거기에 있다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대만을 이제 그 다음 유구라고 했거든요. 유구. 유구 점령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분은 이제 유구하니까 보면 오키나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오키나와도 유구였고요. 그다음은 대만도 유구였어요. 대만이라는 그 말은 19세기 이후 때 이제 그렇게 불렸던 거고 이전까지 유구라고 했어요. 유구. 그래서 그 역사가 보도에 보면 유구 표시도 대만이 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변이 달라. 오키나와하고 대만의 그 유구의 그 변이 좀 달라요. 옥자가 더 들어갔나 그런가요? 아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동계에 보면 신동계에 보면 대만에 대한 설명이
유구하고 같이 오키나와하고 좀 플러스 돼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그 주위에 보시면.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아니, 작년에 신동계 강도 갈때그 얘기를 좀 했는데 잘 읽어보세요. 틀린 거 있어. 신동계나 그 한이중 보면 틀린 거 되게 많아요. 읽다 보면. 예. 제가 이제 한번 예전에 시간 돼서 한번 그걸 좀 따로 정리할 필요 있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되면. 저는 좀 틀린 게 많아, 이거. 예. 잘 읽어봐야 돼, 이거. 하여튼, 대만과 해남도 공랑하고 인도차이나 방면과 통하면서 남해무역 기틀을 많이 했다. 그리고 수도 건업. 건업은 오늘날 이제 어디예요? 남경이죠. 그다음 서진말 경강이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계속 남주의 수도가 됐다. 예. 그리고 기억을 해주시고, 정통론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정통론. 이 정통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게. 그래서 삼국 중에 이촉오 중에 어디를 정통으로 봐야 되냐. 아, 이걸 가지고 이제 불거져 나온 게 정통론인데 후대 이제 역사 해석에서. 그래서 대세는 대 위촉통이에요. 위를 봐야 된다. 왜냐면 위가 일단 인구도 많고 크잖아.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를 계승한 서진이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정통을 봐야 된다는 게 다수예요. 그 당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진수의 삼국지를 볼수 있죠. 여기에서 삼국지라는 것은 후에 이제 나간 중에 있었던 삼국지 연의하고 다르죠. 연의는 이제 삼국지를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식으로 해갖고 소설처럼 만든 역사 소설책이고, 진수의 삼국지는 이제 뭐냐면 정통 사서, 25사 중에 있던 그 사서예요. 진수는 이제 어느 사람의 서진 때의 사람이야. 서진 때. 자, 서진이 이제 있는데, 서진이 이제 위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위를 정통으로 이제 하겠죠. 그 위를 하나만 이제 본기를 두고 정통 왕조 서술했다는 거. 그리고 촉과 오후의 왕은 신하를 둬서 열전에 기술했다. 그 다음에 사마강은 자치통감에서 그 무통을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호를 위나 정통을 위나 연호를 썼기 때문에 위를 정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정통을 보고 있고 진수의 삼국지 서술했다. 위의 연호상 했다. 겉으로는 무통이지만 어디 한 곳에 정통을 둘수 없다. 이렇게 평가해서 무통했지만 실제로 위의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를 정통으로 본 거죠. 이거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 주위가 비판했던 거야. 사마강이 겉으로는 뭐냐면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 위를 연호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직의 사통과 주위의 통강강목 어는 유비에 대한 경제의 후순이라는 거예요. 촉한 정통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위의 통강강목에서 좀 눈여봐야 되는데, 주위는 남宋 때의 사람이잖아요. 첫째는 이 사람은 이제 성리학자죠. 명분, 대의명분, 이런 걸 따지잖아. 그런데 이제 남宋이 쫓겨났잖아. 피난정부죠. 예. 금나라한테 공격받아서 쫓겨난 피난정부니까, 그 뭐냐면 유비의 촉도 그런 거와 좀 비슷하고 감정이입을 한것 같아. 그리고 자신의 대의명분과 정통론에 보면 유비가 또 정통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전한의 경제 후손이다. 유비가 세운 촉이란 나라도 그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쫓겨난 피난 왕조였고, 그리고 유비가 경제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촉한 정통을 내세웠다. 촉이 하늘 계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유비가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해 듣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 유비의 경제의 후손인데 그 경제의 아들 중에 중상왕이 있어요. 이 중상왕이 그 밑에 자녀들 몇 명을 뒀냐면 아들을 120명을 줬어요. 예. 120명의 아들 아들 내가 갖고 이렇게 유비가 된 거야.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경제 후손이라고 좀볼 수가 없죠. 그냥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냥 중상왕의 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뭐, 피가 좀 그렇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위의 주장은 대의명분에 따른 거지만, 당시 남송이 처한 상황이 촉과 유사하죠. 아까 말했지만, 촉이,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피난정권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남송도 피난정권이다. 물론 초기 피난정권이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 뭐냐면, 예, 촉한 정통론이 후대 이제 남송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뭐냐면 인간이나 이런 데 이제 널리 확산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원나라 때 되게 강했죠. 이민족이 지배를 받는 원나라 때.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나왔던 나간중에 있었던 그 삼국지 연희도 다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네. 조조는 나쁜 놈, 악인이고 유비는 좋은 놈, 선인한 구도에서 쓰면서 여기 유비를 이제 뭐냐면 정통을 강조했죠. 촉한 정통론을 바탕으로 한 거야.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는데 원래 삼국지 연희는 그 당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잡선책이라 해서 거의 뭐그 사대부대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병자호건 때그 정통성이 강조되면서 약간 이제 이게 비슷한 거야. 유비와 그 당시 유비의 촉나라와 그 어떤 나라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쫓겨났잖아. 쫓겨났잖아. 쫓겨났다기보다는 이제 핍박받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변의 정세부터 핍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성 위협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숙종 이후부터는 이 삼국지 연희가 상당히 각광을 받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 하여튼, 나간 후 삼국지 연희에도 영향을 줬다. 촉할 정통성. 근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초면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니까 주요 이제 중요 부분만 언급을 했어요. 자, 서진으로 넘어가죠. 서진. 자, 서진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